네, 앞선 리포트와 관련해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희복 만들기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석 기자가 가평군의 이우인 기획감사실장과 현장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가평군의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가평군은 저출산 고령화를 심하게 겪고 있는 네. 지역입니다. 저희 가평군은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 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희망, 행복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어를 합성어시켜서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시책이 바로 희복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제 공동체 마을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농촌 지역의 현실이 고령화라든가 뭐 출산율이 낮다든가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시나요? 예,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마을이 126개가 있는데요. 네네. 그 마을 중에 30년 이내에 소멸되는 마을이 무려 83개나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느 한 마을을 소개하면 네. 그 한 마을이 255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무려 노령 인구가 79명으로 30%나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20세부터 39세의 여성들을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는 가임 여성이 딱 한 분 삽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소멸 위기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자, 이제 그 같은 위기를 좀 극복해 보고자 이제 희복 마을 만들기 사업에 가평군이 도전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이었습니다. 희복 만들기의 중간 뭐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개 오디션도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마을별로.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는지요? 예, 아마 이렇게 집합식에 마을을 전체를 모아서 네네. 서로 성과도 공유를 하고 역량을 평가한 것은 아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가평군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평가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을 스스로 역량도 키웠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시책이야말로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평군의 이우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희복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